자,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죠. 자, 가벼운 접촉이나 자극, 또 화장품, 염색약, 여러 가지 다양한 좀 화학물질들에 의해서 조금만 접촉이 돼도 염증과 발적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질환을 접촉성 피부염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염색약에 노출이 돼도 가려움증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염색약에 노출이 돼서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평소에 접촉성 피부염의 환자들은 평소에 몸속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자극과 염색약, 화학물질, 고무,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또 피부에 자극을 주는 순간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더더욱 올라가면 그때 피부가 발적 염증, 가려움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낮은 상태에 있어서는 적절한 자극이 가더라도 쉽게 발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를 시켜주는 약을 쓰게 되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동시에 다 낮아지죠. 자, 근데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적극적으로 효과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낮아진 이후에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될 때는 다시 가려움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접촉성 피부염도 또 치료가 되지 않는다.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접촉성 피부염 왜 발생했는지, 또 다른 사람은 잘 접촉이 되어도 접촉성 피부염이 안 생기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조금만 자극이 가도 접촉성 피부염이 되는 이유.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